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맘 껴안고 들으시고 받아주실 내 주님 앞으로 눈물로 나아갑니다. 그 어깨에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모든 시간에 이미 함께 하셨던 같은 길 위를 걸었던 주님, 그 어깨에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맘 껴안고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눈물로 나아갑니다. 시편 150편 2절에서 시인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3절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 44절부터 50절은 성막과 성전, 51절부터 53절은 책망과 고발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37절부터 43절입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이고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교회를 이끌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은 복종하지 않았고 거절하였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고집하였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외면하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늘의 군대는 해, 달, 별과 같은 천체 행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섬깁니다. 몰록은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요구하는 몰렉으로 암몬의 우상입니다. 네판은 아시리아의 신들 중 하나로 토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는 안타까움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거절하고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거절한 조상을 둔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이어받아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절부터 50절입니다. 스데반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통해 차지한 땅으로 성막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라 불리는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처소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하던 자들에게 거룩한 곳은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메소포타미아도,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애굽도, 모세에게 나타나신 시내산도,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강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입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에게 마치 별명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만 말씀과 선지자들을 거부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정작 할례를 받아야 할 곳은 그들의 마음과 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렀던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가장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성령을 거슬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의인, 즉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자들을 죽였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언된 그분을 죽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지은 집을 처소로 삼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는 장막을,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장막과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 낮추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기를 성전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려는 내 죄와 고집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거스르는 역사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비록 건물은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대로 건축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말씀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 아니라 경고하신 저주의 길을 가면서 결국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행과 순종과 성령의 열매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과 거부와 고집의 시간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면 지금 바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애굽으로 향했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향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살아있는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거스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